안녕하십니까. 도라인 성형외과 조재호 김윤건입니다. 예,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. 오늘은 그 요새 이제 몇몇 그 부작용 사례들 때문에 조금 그 지방흡 관련된 그 여러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먼저 뭐 뉴스 한번 보셨어요? 네. 예. 뭐 주기적으로 나오는 뉴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. 네. 근데 요새 인터넷 매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하나 생기면은 그렇죠. 한 뭐 2, 300개 곳에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하기 때문에 한 2, 300 그 케이스가 생긴 것 같은 그렇죠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죠? 네네. 근데 얼마 전에 하나 이제 제가 뭐 뉴스에 접한 거는 이제 허벅지 이렇게 이제 괴사 된 거. 네. 된 거. 실제로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, 선생님? 저는 경험한 적은 없고 들은 적은 있는데 팔에 네. 무리하게 흡입해서 팔에 그런 유착이 심했던 케이스를 네.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. 네. 네. 저도 한 3만 케이스 정도로 지방 흡입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저도 없어요. 없고 타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이제 의뢰가 왔을 때 네. 몇 번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 흡입 수술은 아주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유는 왜 그러냐면 피하 지방층에는 중요한 장기가 하나도 없어요. 네. 중요한 장기가 하나도 없죠. 그렇죠? 네. 그래서 이제 대단히 안전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이제 그 환자분한테는 너무나 참 그 힘들고 그렇죠. 또 이제 불행한 일이겠지만 이런 네. 이슈가 생기면은 오히려 더 그게 집중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위험했던 수술들보다. 네. 그렇죠. 긴장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군데에서 좀 확대해서 이렇게 네. 전달되니까 네. 마치 흔한 것처럼 이야기가 접근되는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지방흡입 수술이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들에게 되게 쉽게 보여요. 근데 대단히 어려운 수술입니다. 지방흡입 수술은 대단히 어려운 수술이고 그다음에 아주 정상적인 좀 트레이닝을 받고 원장님들이 이제 시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그 너무 쉽게 생각하시니까 그냥 좀 이렇게 짧은 경험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저희 병원은 아예 그냥 그 흡입 아카데미 과정이 있죠.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 병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가셨고 또 해외 선생님들도 많이 와요.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고 왜냐하면 지방흡입 수술이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지금 트레이닝하는 곳이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사나 이런 데 보면 뭐 전문의한테 받는 게 좋다. 근데 지방흡입 전문의가 없어요. 그다음에 우리 대학에서 지방흡입과 관련된 데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흡입은 역사가 한 50년, 60년 정도 돼 봐요. 네. 그리고 개발한 선생님은 산부인과 선생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산부인과. 그렇죠. 그 두 분이 개발해서 이제 현재의 그 지방흡입이 있는 건데, 예. 그 지방흡입과 관련된 영역에 전문의가 없다. 그 제도적인 전문의가 없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전문가, 저나 김 원장님이나 우리 정석 원장님 같은 전문가들은 있지만, 그걸 어떤 제도화된 전문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이 수술을 잘하는 선생님한테 제대로 또 체계적으로 배운 그런 선생님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부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 지방 조직은 사람마다 성질과 구성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방만 많은 사람부터 어떤 사람은 지방과 섬유질이 많은 사람까지 그 다음에 딱딱한 사람부터 부드러운 사람까지 너무나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을 한 많은 케이스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했던 병원이 예측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지방조직의 다양성을 다루어 본 병원에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, 저는.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지금 뭐 대놓고 우리 병원 얘기하시는 거예요, 지금?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까지 마무리하려고요. 정말로 많은 케이스를 경험한 더라인에서 조 원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정 원장님한테 수술 받는 것이 정말로 안전한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접근이라는 거죠. 네. 네.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 그 환자분들께서 병원을 선택하실 때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. 어떤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이제 한쪽 팔에서 막 500cc를 뽑아준다는 거예요, 500cc를. 그게 가능해요? 제 말이요. 제 팔 볼륨이 지금 이게 50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그럼 이거 팔 잘라야 되는데, 이거? 그러면
그리고 그렇게 빼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? 그러니까요. 무슨 아톤도 아니고. 그래서 이제 적정한 지방량을 뽑아야 되는데 보통 표준 체중인 경우에 8에서는 한 150에서 200밖에 못 뽑아요. 그렇죠. 쪽에서 순수한 지방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어떤 병은 500, 1000cc 뽑아준다는 데도 있습니다. 그렇죠.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방을 많이 뽑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그 양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리한 흡입을 하게 되고 지방층, 중간층이 아니라 표피, 그 다음에 근막까지 건드려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이벤트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한다면 적정량을 기대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하는 게 핵심 포인트 같아요. 네. 그래서 양을 많이 얘기하는 병원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. 어쨌든 지방 흡입을 할 때 한 사람한테 뽑을 수 있는 지방량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. 네. 어떤 선생님이 뽑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도 안전하게 뽑을 수 있는 지방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뽑아준다, 적게 뽑는다 하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환자분하고 선생님하고 코드가 맞고 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좀 수술을 해온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그게 환자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도움인 것 같고 같습니다. 그리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가로수길로 오십시오.